우리가 지금 한글로 다 배웠지, 그지? 영어 모른다 쳐, 괜찮아. 근데 이제, 자, 바이노미얼이란 말은 들어봤어? 아, 이거 이항분포 아닌가?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얼추 다 맞추면 외국 공부 그냥 돼. 이게, 이과생은 이게 되거든. 자, 어디 이렇게 보면 이제, 누렌, 하이포세, 뭐 이런, 나 모르겠어. 근데 보니까 EXMP는 알아들어 말어. 아, 이거 뭐야. 평균 공부하는 거 아니야. 바이노미얼에서. 이렇게 해서 얼추 다 따라가요. 이게 세계 공통어리니까, 수학이. 자, PX0은 뭐겠어요? X값이 0이 돼? 확률. 확률, 여기 4보다 작을? 확률. 확률. 그럼 나표 그려가지고 4보다 작은 거쭉 구하면 되겠죠? 너도 시험 볼수 있다니까? 영어는 대충 넘겨. 그래도 좀 기쁘죠? 아, 나이 그림도 본 적인데, 교과서에서. 이렇게. 그래서 한글과 영어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수학은 바로 봐도 좀 알아들을 만한 게 엄청 많아. 이과 공부가 좀 편한 게 이런 것 때문에. 어이구, 뭐야. 뭐좀 알아두면 좋겠고요. 그래서 영어 뭐 그렇게 뭐 대단한, 다 해석할 필요 없잖아. 몇개 단어만 이렇게 대충 찝어보면, 나 바이노미얼 테스트? 바이노미얼 뭔지 알아?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친해지길 바래. 예,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좀 거부감도 많이 좀 줄어들 만한 이렇게 접점들이 좀 생겨요.